네, 삼성전자가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그 제품이 잇따라 선보이는 등 관련 시장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이혜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최근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고성능, 고사양의 이 프리미엄 전략을 앞세워서 관련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어떻게 시작을 했나 살펴봤더니 2018년 정도로 거슬러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3년 전이요. 이때 차량용 프로세스 그리고 프로세서와 이미지 센서 관련한 브랜드를 일단 출시를 해서 지속을 해왔던 상태이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모습 지난달에 일단 이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3종을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칩을 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이시는 이 부분은요. 업계 최초로 5G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용 통신 칩이거든요. 근데 이제 초고속 다운로드를 지원을 해서 주행 중에도 끊김없이 고용량이나 고화질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이제 첫 번째 그림에서 이제 두 번째 가장 크게 나온 이 부분은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그런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상 비서 서비스라든지 음성, 동작 인식 그리고 왜곡 보정을 또 하는 그러한 기술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전력 관리 칩이라고 해서요. 이 프로세서에 공급되는 전력을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을 그런 수행하는 칩을 시스템 반도체를 선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른쪽을 보시면요. 이번 달에 이제 출시가 된 건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 이 차량용 메모리 솔루션 5종을 공개를 했고 네.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양산을 하고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밝히면서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좀 입지를 넓혀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좀 수익성이 낮은 걸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만들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까지 그것도 성능이 높은 것을 만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크게 뭐 관심을 많이 갖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 뭐 차에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죠. 뭐 속도나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높은 안정성을 유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차량 교체 주기는 아무래도 뭐 IT 다른 가전제품에 비해서 가전에 비해서는 교체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 크게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잠시 좀 외면을 했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차량용 수급난,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현재까지도 미치는 상황이죠. 그 영향이. 그리고 전기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그렇다면 이런 고성능 차에 고성능 제품을 탑재를 한다면 수익성은 그만큼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긴 것이고요. 또 자동차 시장에서 이 반도체 교체 주기도 뭐 기존에는 뭐 7, 8년 정도로 했다면 지금 반절 정도로 줄어서 한 3, 4년 정도로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변하지 않겠느냐라고 삼성전자 쪽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도 내놨죠. 2030년까지 171조 원가량 투자를 해서 메모리 반도체 1위는 이미 공고히 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1위를 하겠다. 이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도 뭐 이 부분과 연계돼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미래 먹거리로서 이 차량용 반도체를 낙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 그 시장의 현황과 앞으로 또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크게 키워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장조사 업체 결과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올해 초는 약 53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연평균 9%씩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죠. 2026년께는 8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된다고 하고 2030년에는 무려 1,100억 달러 수준,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네요. 이 정도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아주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이런 시장 분야입니다. 특히 또 차량용 반도체 수요도요, 올해 1325억 개 정도였는데 역시나 연평균 8%씩 성장을 해서 2027년쯤에는 2000개를 훌쩍 넘을 것이다. 2000억 개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 반도체 업계, 차량용 반도체 업계에서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나 살펴봤더니 역시나 뭐 자율주행 전기차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차량용 반도체라고 하면 뭐 제동이나 뭐 조향을 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탑재가 되는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해서 MCU 이런 쪽에 좀 중점이 됐다면 이제는 뭐 5G 통신이라든지 AI 이런 첨단 기술을 이런 차량에 탑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접목을 하면서 이런 고성능 반도체에서 보다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대목이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건 특히나 테슬라와 협력이 눈에 띄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2017년부터 일단 아우디 쪽에는 이 프로세서를 공급을 해왔고요. 네. 말씀해주신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제 기업 투자자들 이런 설명회 자리에서 이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를 좀 공고히 하겠다라고 테슬라 쪽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슬라의 협력 관계가 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내년 1월 초에 삼성전자에서 뭐 차세대 자율주행 칩을 만드는데 자율주행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것이 이제 테슬라의 새로운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에 탑재가 될 것이다라는 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감이 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이제 생산만뿐만이 아니라 지원 설계도 삼성전자 쪽에서 좀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고성능 SSD라든지 그래픽 D램, 이러한 첨단 차량용 메모리 솔루션도 테슬라에 공급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공개했던 앞서 그림으로 제가 살펴드렸던 차량용 프로세서 같은 제품 경우는 독일 폭스바겐에 이미 탑재가 돼서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자, 최근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외국인들 지금 매수 들어오는 상황이고 어제 오늘 또 기관도 함께 또 동반 매수 또 해주시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주가 좀 양호한 흐름인데 뭐 증권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많이들 가지고 계실 종목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8만 원 가까이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이번 달 들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좀 최근 들어서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이렇게 외국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 달 들어서 어제까지 좀 살펴보니까 외국인 순매수 탑 원 종목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율 상황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 동향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추이 좀 주시하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 IT 관련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수익성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측면이 강했고요. 그리고 이 공급 부족 리스크 같은 이런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는 시선이 더 컸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근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이제 벌써 12만 원 선까지 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조금은 주의하고 가자라고 보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추세 반전까지 이 반도체 업황의 추세 반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분기에 이미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치가 좋기는 했지만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은 낮춰져서 이렇게 발표가 된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도 확인을 해서 그것이 이제 단기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가자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이슈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